남사친, 여자친 어디까지 허용돼? 오! 아, 중요하지. 어디까지? 어디까지? 나는... 응. 술 먹는 것까지는 허용돼. 아, 본인의 스스로 술 먹는 아니, 것까지? 아니, 남사친구도 그렇고. 나도 다 아는 여사친이나. 단둘이 마셔도 오케이요? 만약에 너가 안다면? 아, 내가 근데 친구 성격을 봐야지. 아, 이미 한번 단둘이? 아,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오케이다. 오케이. 나는 둘이서 술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거기까지,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괜찮은데 술을 먹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그래. 남자분이 또 술을 또 안 드시니까. 난 좀. 나 이제 먹을게.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먼저 대시한다? 안 한다? 근데 남자는 거의 대부분 나는 99%는 대시한다 하지 네. 않을까요? 저는 안 한. 안 한 입장이에요? 네네네. 혹시 이유가? 부끄러워서. 아. 아니 그럴 수 있지. 근데 의외로 대시 안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괜히 대시해서 상처받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썸이 많아지는 거예요. 맞아요. 예.